정의는 언젠가는 밝혀진다.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께서 하셨던 말입니다. 그렇게 오래 남지 않았습니다. 이 종북 좌파 쓰레기 같은 놈들, 이 태극기의 혁명으로 몰아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내 자신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을 위하고 우리 아들 딸과 우리의 손자 손녀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는 태극기를 들고 죽을 각오로 다 함께 투쟁해야 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두렵습니까? 우리가 진실이고 우리가 정의입니다. 태극기가 바로 대한민국이고 태극기가 바로 박근혜 대통령의 진실인 겁니다. 여러분, 태극기를 들고 좀 더 당당하게, 좀 더 용기 있게, 좀 더 넘넘한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이제 반문연대부터 시작해서 대한애국당을 음해하고 애국국민들을 음해하고 감히 그 더러운 입으로, 그 더러운 손으로 태극기를 논하지 마라. 태극기 애국국민의 숭고한 애국심을 우리는 지켜야 합니다. 죄 없는 대통령을 감옥 보냈을 때 저 조원진 또한 지켜드리지 못한 죄인인 겁니다. 우리 모든 국민들이 이렇게 대한민국이 종북 좌파 세력에 세뇌되어 있는지 몰랐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절대로 속으시면 안 됩니다. 이제는 문재인의 안보쇼도 다 끝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김정은이 수도 서울 내려오면은 체포조를 구성해서 체포조 특공대가 김정은을 반드시 체포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민족의 반역자, 6.25로 수백만 명을 죽게 한 반역자, 대한민국 역사의 반역자, 이 김정은, 김정일, 김일성 3대 세습 정권을 태극기로 몰아내야 합니다. 여러분, 미 대사관 앞에 있습니다. 한미동맹 강화하여 김정은을 처단하자. 한미동맹 강화하여 종북 세력 몰아내자. 제가 일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살릴 수 있는 것도 국민이고 박근혜 대통령을 죽일 수 있는 것도 국민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살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죄 없는 대통령이 배신자에 배신당하고 주사파를 비롯한 민노총 정교조 300개 가까운 좌파 시민단체한테 배신당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을 구출하는 것이 대한민국을 구출하는 것이고 박근혜 대통령의 구출이야말로 가장 큰 여성의 인권 구출인 겁니다. 여러분,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을 구출하자. 오늘 눈이 많이 내렸지만은 애국동지들께서 서울 역사상 가장 많은 애국동지들이 모였습니다. 우리를 음해하면 음해할수록, 우리를 갈라놓으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 돌멩이 같이 똘똘 뭉치지 않습니까? 여러분, 대한애국당의 당원 동지와 애국국민들이여, 진실과 정의의 싸움에 다 함께 투쟁하자. 역사를 잊을 수는 없는 겁니다. 역사를 덮을 수도 없는 겁니다. 그들이 저질렀던 그 많은 만행과 그 많은 배신의 역사를 우리는 잊을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배신 역사의 주인공 김정은을 환영해서는 절대로 대한민국이 살아남을 수 없는 겁니다. 김정은이 내려오면은 수백만 수천만이 모여야 합니다. 광화문 광장에서 우리는 김정은을 체포하여 극형에 처해야 합니다. 여러분, 김정은은 당연히 대한민국 국민의 주적인 겁니다. 대한민국의 주적을 잡아내는 것은 우리 애국 국민들이 해야 될 소명인 겁니다. 여러분, 600일 넘게
이렇게 추운 날에도 견디셔야 할 박근혜 대통령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지만은 우리가 우리의 태극기에 태극기 애국 국민만이 박근혜 대통령을 구출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전제는 무엇입니까? 죄 없는 대통령을 배신하고 등 뒤에 칼 꽂은 김무성, 유승민, 김성태, 홍준표 같은 이 쓰레기 같은 우파라고 자칭하는 정치인부터 몰아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직도 그들이 고개를 들고 정치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 대한민국 국민을 무시하는 겁니다. 배신자 김무성, 유승민, 김성태, 홍준표를 몰아내자.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이여, 그대의 나라가, 그대의 미래가 위험한 상황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젊은이들이여, 태극기의 깃발을 들고 다 함께 투쟁의 장소에 놔주기 바랍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대한민국을 믿고 대한민국의 젊은이를 믿습니다. 우리의 젊은이들이여, 태극기의 깃발 아래 다 함께 투쟁하자.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